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불순종의 태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원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또 아이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성경에도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67절이죠, 그렇죠? 아 저녁이 되면 아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저녁이 되면 아 빨리 아침 저녁이 오면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침이 오면 빨리 아이고 저녁이 오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참 오늘의 참 불순종의 태우인데 그 59절을 볼까요? 59절을 보면은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극렬하게 아주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극렬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임하죠. 그렇죠? 임하는데 이 극렬하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극렬하는 말씀을 보니까 크다, 구별하다, 경이롭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데 크고 구별되고 경이롭게 놀랄만하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크고 구별되고 극렬하게 아니 경이롭게 유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홀로코스트죠, 그렇죠? 많은 유럽인들이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이 학살 사건을 놓고 굉장히 경이롭게 놀랍니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또 유대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크게 또 재앙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사건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것 중에 이유가 아니 최고 당시만 해도 최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절에 전기를 만들고 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시절에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는 뭐 계몽주의니 뭐 공리주의를 거쳐가지고 마르크스주의까지 사회주의를 만들기까지 이 사상도 발전하고 과학 문명도 고도로 발달한 시대가 바로 이제 당대 시대였는데 아니 이렇게 이 문명화된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민족 학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놀라고 스스로도 놀라고 그렇죠? 나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도 놀라고 탐복했습니다. 그만큼 극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렇죠? 58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한 그 험악한 재앙과 그 슬픔은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그 이유는 단순하죠. 그렇죠?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62절에요. 모든 재앙을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또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64절에는 만민 중에 흩으시고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도록 돌아다니도록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이 유대 백성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나는 이야기는 63절이죠.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네 하나 뽑힐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하신다고. 이게 참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망하시는 걸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은 악인이 자기 죄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악인이 자기 죄로 죽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이 안 되는 이, 왜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표현을 하셨을까? 참 왜 이런 하나님 악인이라도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데, 이스라엘,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범해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참 이 어제 저녁에 고민을 해봤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품으시고 그리고 또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애정이 너무너무 깊이 깃든 그런 백성이거든요. 그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어마하고 오묘한 그런 사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묻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은혜, 그렇죠? 아무나 주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겠죠, 그렇죠? 은혜를 저버린 그런 배신입니다. 그 배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가까이 한다면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 배신한 자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마땅히 내리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참 기쁨임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민족이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재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재앙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10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